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하께서 중전마마를 버리시다니요. 뭐하느냐? 얼른 강령전에 갈 채비를 하래도. 어마마마, 지금 한 말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찌 몸도 편치 않으신데. 내 한몸 편치 않은 게 뭐 대수라고요. 내 피를 토하는 한이 있어도 갈 것입니다. 가서 세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해드릴 것입니다. 중전마마, 이러다 진짜 큰일 나십니다. 가겠습니다. 채비를 해주게. 내 중전마마를 모시고 강령전 아바마마께 갈 테니. 좋아! 형님! 형님이라니. 네 어찌 장차 군왕이 될 세자에게 사사로이. 그러다 너마저 무참히 버려주고 싶은 게냐. 정령 세자 입에서 아우마저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냔 말이다. 그럼 가시지요. 아니리옵니다, 형님. 좋아.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제발 어마마마와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저와 엄마마마께서 이러시면 저는 어찌하라고요? 두 분이 이러시면 저는 정말 딱 죽고만 싶습니다. 저하 동궁전에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사람이 왔습니다. 정녕 의식이 돌아왔다 했단 말이지? 네, 저하. 역시 그랬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니들 둘은 진작에 죽어줘야 했다. 도생이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전하에 밝혀질 테니 저승 가서 그 친구한테 백배 사죄해. 곧 전하가 오실 테니 그 전에 날 보내줘야 할 글쎄. 자네 딸 목숨을 살리고 싶다. 락이라 했던가? 많이 아프다. 우리 랑이를 어찌 우리 집 계집 쪽으로 데려왔거든. 저하!
잊지 못하겠으며 어느 다인에게 물어보든지. 지금 우리 집에서 자네 딸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니. 어찌 나한테까지, 어찌 사람의 딸을 쓰고. 아니, 자네 딸을 살리고 싶다며 떡발 저놈을 죽여. 괜찮은 거냐? 예. 의식이 돌아왔다 그리들었건만. 예. 그렇사오나. 혹여. 아직 숨이 끊기진 않았습니다. 이녀 다인의 연통으로 미리 경비를 강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채원과 덕판의 목숨도 무사치 못했을 것입니다. 명국 살수들인 것으로 보아 배후를 밝히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겠지. 오늘 밤 일이 절대로 동궁전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아니 된다. 자칫 덕팔과 채원의 일까지 새 나가면 나는 물론이고 아바마 맡겨도 누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할 것이야. 예, 전하. 그럴 테지. 지금 일을 크게 만들면 채원을 숨겨준 것이 발각날 터이니. 그나저나 이리도 덕팔 한자의 숨통을 끊어놓는 게 힘들다면 채원이 동궁전에 있는 것이라도 문제 삼아. 그러기 전에 채원이 덕판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허나 이번에도 실패하신다면 다음 밀지엔 대감의 이름 석자가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도 나로 인해 또 무고한 이들이 죽었구나. 자네 조부를 그리 떠나보내면서 다신 나 때문에 죽는 일을 만들지 않고자 했는데 민주부 역시 나 때문에 그리 처참히 살해당했는데. 민주부가 그래 된 건 제 탓도 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쓴 누명 내가 벗겨주질 못할 망정. 이 자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으니. 허나 어쩌겠는가. 이 자리 살려야